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. 자, 이제 11월이 됐습니다. 수능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. 여러분들한테 응원 영상을 좀 하려고 좀 밖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한강에 있는 선유도 공원이고요.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가을 정취를 올해 느끼기 좀 어렵죠, 그죠? 수능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긴장되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일부 학생들은 몸도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. 수능이 진짜 코앞에 다가오니까 너무 괴롭죠, 그죠? 많이 외롭기도 하고 참 과거 내가 공부를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도 되고 막 우울감에 빠지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수능에서 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? 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으로 아주 밤잠을 설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고요. 미래 실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또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많이 외로움을 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 수능을 앞두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 여러분들 한 명만 느끼는 건 아니죠, 그죠? 올해 수능을 볼 수십만의 같은 수험생들이 비슷하게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거쳐갔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혼자서 나 혼자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아 그냥 성인이 되는 과정이구나. 하나 징검다리일 뿐이구나.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전부 다 응원하고 있어요. 특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, 학교 선생님, 그리고 저 같은 강사들, 친구들 전부 다 공감해주고 있고 위로를 좀 해주고 싶어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제가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았잖아요. 살다 보면 대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.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, 20년 이 과정 거쳐오면서 가장 힘든 그런 일인 거 맞습니다. 그런데 이후의 삶들에서 더 어려운 일들이 꽤 많아요. 물론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. 실패하면 힘들겠지만 성공하면 그 기쁨도 크고요. 이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입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어려운 짐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결과만 갖고 여러분들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지금 가장 공부하기에 좋은 나이예요.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두뇌 회전도 그렇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최대치까지 능력을 올려봤으면 좋겠어요. 나는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나는 자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누구도 몰라요.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우리들도 몰라요.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. 나의 학습 능력은 어디까지인지, 나의 성실함과 나의 자기 제어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.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쩍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면서 가치관도 아주 성숙되고요. 그래야 사회 나가서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정이 중요하다. 물론 수능 결과도 중요하고 대입의 성패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겼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사람에 따라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한 10여일 남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 며칠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 1시간, 1시간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. 힘내시고요.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능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.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것만큼 정직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이 가장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나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찍은 게 다 맞을 거야. 이런 건 좀 무리한 욕심이죠. 그죠?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.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공부했던 것만큼 점수가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바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부디 여러분들 수능 다 잘 보시고요.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합니다.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!